안녕하세요. 먹방 모자의 마리입니다. 11살 아들 이현입니다. 또 이제 토요일이라 저희가 치킨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치사모의 최고야. 진짜. 자, 어머, 어디까지야? 네가 얘기를 좀 해봐봐. 페리카나 와사비토. 아, 예, 와사비토. 또 현철이 안 할 수가 없죠. 예, 가루가 보이네요. 자, 이제 열어서 보여드릴까? 오, 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 가루가. 오. 보이세요? 이제 색깔 보여드릴게요. 짜잔. 가루가 조금 푸르스러운 거. 이게 뭘까? 와사비 가루일까요? 와사비 가루래. 여기 딱히 와사비 가루가 없잖아. 그렇네요, 진짜. 와사비 가루를 뿌렸대요. 이렇게 짜잔. 자, 그럼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대, 조금. 뭐가 생각보다 그래? 좀. 볼까? 이제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 짜잔. 콜라부터. 그리고 여기 파인톡 소스. 파인톡 소스? 아, 그걸 열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콜라 따르고. 파인톡 소스? 이건 뭐야? 톡 소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까서. 겨자 색깔 비슷하게 나는데. 파인애플 냄새도 좀 나고. 그래서 파인애플인가? 이야, 이건 탄산이 거의 반 이상이구만. 그러게. 저희 아들 많이 안 먹어요, 콜라. 이때 오는 콜라가 다예요. 평소에는 절대 안 사주거든요. 먹고 싶어도 못 사고. 색깔이 좀 이래요. 노란색. 파인애플만 날 것 같아요. 사다가 걸리면 아주. 네, 평소에 잘 못 먹게 하죠, 제가. 또 무도 씻어야 하는. 아무래도 씻었고요. 자,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이 끝까지 뜯자. 알았어, 그럼 마음대로 해. 엄마 먼저 먹을게. 배가 뜨거워. 닭다리를. 아이고, 뜨거워. 저 이렇게 뜨거우면 못 먹는 저 특성이, 아, 닭다리에. 예. 제가 또 닭다리 안 먹는다고 또 여러 번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닭다리 하나 이제 날개 하나 엄마 그냥 놓고 먹어 어? 그냥 엄마가 왜 그랬을까? 아 뜨거 여기 소금도 있네 야 살이요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렇다 했죠 와사비 맛이 좀 난다 그래? 난 무서울 것 같은 거 아니야 진짜 이만큼 나 이만큼 와사비 맛 볶기보다 아 아니야 알았어 그래도 이걸 조금 찍어 먹어야지 아 뜨거 뜨거워 뜨거워 맛있어 무슨 맛인데 와 파인애플 맛 이거 했다 파인애플 요거트 괜찮아. 파인애플 요거트 맛이. 아, 진짜 파인애플 요거트 같은 맛이 나요. 그리고, 이거 와사비 맛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오늘 강아지하고 되게 긴장했는데. 아닌데? 저도 좀. 뜨거. 와사비 맛이 많이 나겠지, 뭐냐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끝에 살짝 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끝에 째면 이렇게 코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요. 그냥 입 좀 따끔? 캘때. 뭐 이 정도면은? 와사비 막 기대하신 분들은 와사비 따로 장해서 찍어 먹어야겠는데, 그치? 그냥 살짝 내, 살짝. 가루는? 아야, 당신요? 아니 이 가루에서도 조금 나 와사비가 조금 나는데 그렇게 뭐 매운맛이 아니라서 이거요 그냥 무난해요 존재하나 이게? 그래까지 생각이 나는데 먹다보니 저는 조금 아쉽네요. 와사비 원래 좋아해서. 혹시 너무 뭐 매울까봐 이렇게 뭐 시도를 못 하신 분들 있으면 그냥 괜찮아요. 하세요. 그리고 살이 진짜 부드럽지. 살이 진짜 부드러워. 그렇게 매운 맛이 없네. 리얼하게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라순 진짜 매웠고요. 어? 어, 저 제대로 씹으니까 약간 매운데? 뜨거워. 이 뿌리는 가루를 따로 조절을 해주면 와서 이렇게 제대로 먹을 수 있겠는데? 뜨거워. 와사비가 입에 안 들어가는 입에 묻어. 왜 그러냐면 먹는 게 약간 달라. 그러니까 사실 제가 먹는 게 약간 좀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요. 그러니까 안 묻히고 먹으려고 웬만하면 이렇게 넣고 먹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와사비가 엄마는 일부러 쏙쏙. 난 자꾸 살이랑 같이 가면 자꾸 따오니까. 휴지 갖고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응, 그래, 갖고 와. 응. 알았어. 갖다 줄게. 저게 다른 데보다 저게 연해. 맞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것도 그렇고. 오빠 오빠. 대변 쬐끔 맛있네요. 좀 자극적인 맛을 원했는데. 엄마 이렇게 작으시고 가루가 무섭긴 하다. 살짝 색깔이 아니야, 하나도 안 그래요. 휴지용 갖고 들어오겠습니다. 안돼, 안 된다고. 착한 강아지는 다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거라고. 내가 착해졌나? 하긴 그렇다. 오, 이번엔 좀 되죠? 그러니까 닭살은 조금 좋다. 이게 왜 좋아? 좀 이제 와사비 맛이 나기 시작해요. 진짜 가루가 다 떨어져 있네. 이 가루는 그럼 주문하실 때 조금 이렇게 따로 뭐 달라고 하든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될까? 되겠지. 아니면 더 뿌려달라고 하든가, 덜 뿌려달라고 하든가. 근데 다리는 모르고, 이거는 확실히 맛있는 거야. 근데 좀 맛이 나요. 이게 뻑살 맛이지? 응? 뻑살. 근데 뻑살인데? 이게 뻑뻑하지가 않아. 왜? 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치킨이 부드러워서요. 하나도 안 뻑뻑해요. 그래서 파인톡을 줬구나, 찍어 먹으라고. 저는 더 소스가 필요 없긴 한데, 이게 조금 막 난다. 맛있어. 괜찮은데요? 질리지 않아. 프라이드는 한 다섯 개 먹으면. 프라이드는 다섯 개 먹으면. 진짜 괜찮은데요, 요거는 필요해. 이거 커피는 어떡하지? 어떤 커피? 먹기가 힘들어. 커피 먹으면 닭살 먹었고, 알겠지?
이거 붙은 거 이것도 먹었고 떡살도 먹어봤고. 아 목이다. 너는 목이 좋아? 그 목? 응. 목 먹는 게 이렇게 안 이렇게 먹는 게. 응. 그게 좋아? 응. 좀 많이 발라져 있는 쪽을 먹어. 목 먹기가 힘든데 맛있어. 그래? 신기하네. 엄마는 목 안 먹는데. 야, 나랑 나랑 정말 먹는 게 어우 여기 가루 많구나. 좀 보여드릴까요? 안에 아 몰랐는데 이거 봐 이거 찍어먹으면 대박이겠다. 어 여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보이세요? 여기 지금 가루가 한 가득이거든요. 제가 아주 제대로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제대로 묻혀서 어떤 맛이 나나. 신기하네. 먹고 싶다. 자 이렇게 발랐거든요. 자 그럼 내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오, 뭐? 아 매워. 아 밑에 지금 가루가 다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이거 찍어 먹으면요, 바로 이거 이렇게 먹었거든. 오, 맵다. 제대로인데 아주. 누굴 좋아하는 게? 응? 먹을 좋아하는데 먼저 치킨 먹었는데 목이 있어서 그냥 드시고 싶었어. 근데 맛있더라고. 그래? 신기하네. 다행이다. 너랑 나랑 먹는 게 틀려. 좋아하는 부위가 달라서. 아이고 내가 이래서 더워 할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더니 또 기억 관뒀다고. 자 좀 더 가루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워. 맛있다. 그니까 이건 가루 좀 없어졌다. 아 너는 좀 이렇게 털고 먹어. 엄마가 먹을게. 그렇게 하면 안 털리고. 그걸 그냥 후라이드만 했으면 시작할 수 있겠다. 아니 근데 워낙 자기 진짜 고기가 좋네, 그지? 고기가 좋아. 네, 그러니까, 진짜. 네, 굉장히 좋아요. 이게 부들부들하고 좋다. 뻑살이 없어. 응. 보통 후라이드는 이렇게 씹으면 되게 이렇게 뻑뻑 닭가슴살인 거. 이거 튀는데 방법이 있나? 아니, 닭 자체가 되는 것 같아. 오, 막 올라오네, 올라와. 네 다리 떨어진 거 아니야? 응. 다리 더러워? 아, 아니야. 아, 다른 거였어? 응. 부들부들한 거. 어, 진짜 부들부들해요. 아 와사비 맛 정말 제대로 난다. 좀 매운데 이까가? 그냥 팔도소스 찍어 먹고 있어서 맛있어. 나 괜찮네요. 그러니까 좀 질려하실 어우 미리 바로 장난 아닌데? 좀 이렇게 와사비 볶음밥 그것도 괜찮지. 오 이게 17,000원이었거든요? 양은 아까 보신 대로 다 부위가 꽤 나오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네요. 양도 맛은 솔직히 가루만 이렇게 안 찍어 먹으면 그렇게까지 매운 네, 전혀 매운맛 아니고요. 잘 튀겼다. 그리고 저 이렇게 바... 들리시죠? 아까도 저도 이렇게 싹싹 저기 잘 튀겼어요. 되게 잘 튀겼고 살도 연하고 가루는 뭐 드시기 싫으면 이렇게 떨어진 거 다 털어서 드시면 되고 매운 모든 부위가 다 바삭바삭해. 아 진짜 모든 부위 정말 잘 튀겼어요. 그러니까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다
그럼 머리도 두 개겠네. 이상해 잠깐. 어, 매워라. 근데 통닭은 부위 안 자르고 튀겨? 응, 그래서 통이야. 아, 통? 통째로 튀겨? 응. 그래서? 응.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진짜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이건 솔직히 10점 만점에 8점 이상 돼요. 응. 이거 소스가 찍어 먹기 좋다. 질린다 싶을 때 밑에 바로 딱 찍어 먹으면 괜찮은 거. 네가 지금 워낙 달게 먹잖아. 응. 안 느끼하고 진짜 좋네요. 이렇게 먹고도 지금 이만큼 남았어요. 양도 적당하고. 이제 인사 좀 드릴까? 오늘 다 해드렸으니까. 이거 궁금하셨던 분들, 예, 추천이에요.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뭐 매운 거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2인용도. 2인용 충분하지, 2인용. 저희 먹는 거 보셨죠? 양도 충분하고 좋은 치킨이네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